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포입니다. 원룸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원룸인 경우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공간이 하나인데 침실로도 활용하셔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되고 또 휴식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테리어를 하시기가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중에서도 이 좁은 공간을 어떻게 내 짐들을 다 넣고 좀 넓어 보이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방 구조를 최대한 살려라 예요. 이게 뭐냐면 방에 형태가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창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좀 막 가구를 두다 보면은 창문을 가리시는 경우도 꽤 있지만 가능하면 창문을 최대한 보일 수 있게 자연광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 자연광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만 이제 우리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고 또 빛이 많이 들어와야 또 기분도 좋고 화사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룸에서 최대한 창문 쪽은 많이 가리시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방 구조에 있어서 만약에 직사각형 구조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긴 쪽 면에 평행하게 큰 가구들을 두시는 거예요. 의도적으로 이걸 이렇게 끊어서 좀 더 아늑하게 두시는 게 아니고 좀 더 넓게 보이시는 게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침대를 긴 쪽 벽면에 긴 면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뭐 서랍 잔류를 그쪽 면에다 길게 두신다거나 이런 방법들로 해서 이제 긴 면과 가구를 평행하게 배치를 하는 방법, 이것이 첫 번째로 이제 구조를 살리는 그런 인테리어 방법이고요. 색깔에 대한 거는요, 그렇게 많이 물어보세요. 저는 좀 어둡고 좀 아늑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레이나 검정색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물론 사용하셔도 좋아요. 하지만 이제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그런 것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색깔은 최대한 화사한 톤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쉽게는 화이트, 네, 좀 핫하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아이보리 컬러, 네, 크림 화이트류죠. 이런 컬러들,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드톤이나 아니면 뭐 핑크 혹은 파스텔류 그런 것들도 좋고요. 또 블루, 그린 이런 톤들도 굉장히 좋아요. 대신에 좀 이제 남색 계열이라던가 아니면 막 청록색 계열 이런 것들보다는 좀 파스텔 쪽으로 해서 좀 밝은 톤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넓어 보이는데 효과적이시죠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요, 이제 가구 선택인데 가구를 선택할 때는 높은 가구를 피해라예요. 네. 왜냐면 보통은 옷장 기본으로 딱 이렇게 있으세요. 근데 그게 굉장히 골칫덩이인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높고 이제 부피가 있는 그런 가구들보다는 낮고 가로로 쭉 배열할 수 있는 이런 가구들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래서 침대 프레임에 서랍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해서 또 수납을 많이 넣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높은 옷장보다는 좀 낮은 옆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서랍장류 이런 걸로 해서 옷을 이렇게 개켜서 넣어주신다거나 꼭 정말 위에 쪽에도 사용을 해줘야겠다 하면은 이제 선반류로 위쪽을 두시는 게 좋고요. 정말 최악인 경우는 상부장 있잖아요. 네. 위쪽에다가 장을 두신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좀 바닥 공간이 협소해서 위쪽에다 두신 건 이해하지만 정말로 공간이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이제 낮은 수납장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래서 이렇게 총 크게는 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품목들을 보면은 다섯 가지로 제가 전해드리는 요 원룸 인테리어 꿀팁을 적용을 하셔서 많은 고민을 해소하시고 특히 한 1평 정도는 더 넓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. 안녕.